제가 갖고 있는 편견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네, 네. 저는 전혀 이제 무지한 사람이니까 편하게 그냥 말을 네. 해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다 아니다만 좀 네. 말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입양을 이제 하는 가정은 이제 뭔가 이제 자신의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모가 많을 것이다라는 게 제가 봐서 첫 번째 갖고 있는 일단 제 편견이고 네, 네. 두 번째는 뭐 아이를 이제 키워야 되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야 되지 않나. 부유한 가정들이 주로 입양을 많이 네.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뭐 피를 나는 자식은 아니니까 그래도 아이를 대하는 뭔가 그 사랑이라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네네. 네, 일단은 제가 편하게 그냥 여쭤봤습니다. 네.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네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모든 입양 부모님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네네. 누군가는 그게 너무 힘들고 네네. 누군가는 너무나 잘하고 계시니까 네네. 첫째 난임 입양 가정들이 네네. 전체에서 한 50% 넘거든요. 그러나 비슷한 비율로 네. 아이를 가질 수 있음에도 입양을 하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절반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비슷한데 난임 네. 가정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입양 동기가 좀 다른 거예요. 난임 입양 가정은 정말 부모가 되고 싶고 네.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다면 네. 친생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내가 낳아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난임에 대한 상실은 없지만 네. 뭔가 이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한테 내가 좀 가족이 되어주고 네. 싶다는 약간 사회적인 동기가 좀 더 있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요즘에 입양을 하실 때 좀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입양 아동이 너무 대상 아동이 너무나 많고 네. 입양하실 분들은 적었기 때문에 네. 입양을 되게 쉽게 빨리 보내도록 법도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아이들은 많이 줄었고 입양하시려는 부모들이 오히려 더 많은 상태라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네네. 그렇기도 하고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부모를 우리가 얼굴만 보고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를 다 검사해보고 상담해보고 네. 또 준비시키면서 그런 분들을 찾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산, 뭐 학력, 네. 범죄 경력, 약물 경력, 네. 또 심리 상담한 결과 네. 또 부부가 그동안 어떻게 어려움을 겪어왔고 해결해왔는지 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네. 조사하고 그걸 모니터링하면서 결정을 하고 네. 마지막에 아이 만나서 같이 살아보는 시간까지 지낸 네. 다음에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재산이 분명히 아이를 키울 만큼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괜찮다 하는 정도의 재산은 있어야 되죠. 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내가 낳은 자녀는 훨씬 더 익숙하고 나를 닮았고 또 네. 우리의 질서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뭐 3살, 4살짜리가 갑자기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네. 너무 낯선 자녀고 살아온 삶도 다르고 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입맛도 달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똑같이 대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런데 결국 아이들마다 낳았건 안 낳았건 부모랑 되게 잘 맞는 네. 그 아이들이 있고 내가 낳았어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꼭 그 입양과 아니냐의 차이보다 네. 아이와 내가 얼마나 비슷하고 잘 맞아가고 네. 서로를 잘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양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똑같이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나는 내 말 잘 듣는 애 제일 사랑한다. 그게 부모님의 네. 진짜 마음이잖아요. 네. 아, 그렇게 얘기하죠. 아, 저는 그 입양과 관련해서 되게 뭐 불명예스러운 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고아 수출국이다 네, 이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현실이 어때요? 아, 예전에 네. 88년도 올림픽 할 때만 해도 정말 몇천 명씩 해외 입양을 네. 보내던 때였고요. 네, 네. 그렇게 많았던 숫자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해에 한 700명 안팎으로 입양이 네. 되는데 그중에 네. 반은 해외 입양, 네. 반은 국내 입양 정도라서 350명 네. 정도씩 네. 이제 입양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네. 해외 입양은 네. 아이가 단순히 막 잘 사는 나라에 좋은 가정에 가서 어학연수 하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아이로서는 자기의 국가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문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채로 거기 가서 백인으로 살거나 네. 다른 인종으로 그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굉장히 힘든 일이고 네. 거기서 자기가 안정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예, 정말 좋은 가정을 만나야 되죠. 네, 네. 그런데 어쨌건 해외 입양인들이 나중에 커서 성인이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네. 예,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요. 자신들이 잃어버린 게 너무나 크고 단순히 그냥 가정에서 자랐다는
그것을 얻기 위해 네. 나머지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 숫자도 많이 적기 때문에 네. 국내 입양에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근데 아직도 국내 입양을 하시려는 부모님들 머릿속에는 네. 남자아이들은 크면서 말썽필 것이다. 아. 더 크게 이제 네. 무시무시한 짓을 네. 저지를 수 있다. 그리고 네. 딸은 솔직히 이제 요즘에 딸이 또 대세잖아요. 네, 딸 그쵸. 예쁘고 네. 그다음에 시집 보내면 또 되니까 네. 뭔가 그 위험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국내 입양은 주로 딸이나 신생아 아기에 집중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나 몇 년이 지난 아이들이 다 해외 입양으로 가는데 네. 정확히 얘기하면 국내 입양에서 5번을 거절당해야 해외 입양을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아이들을 국내에 먼저 입양시키기 위해서 법으로 네. 5번까지는 국내 입양에다 먼저 이제 이렇게 결연을 해보도록 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5번이나 거절을 당하면 얘는 이제 해외 입양 대상 아동이 되는 거죠. 아니, 네. 그러면은 이게 5번을 거절당하면 해외로 간다고 하면은 네. 근데 우리나라에 고아원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고아원은 요즘엔 보육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다 입양 대상 아동은 아니에요. 아, 그건 또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네. 입양 대상이 된 애들은 네. 분명히 친권이 포기되고 아예 없는 아이들이죠. 네. 입양을 보내기로 아예 영구적으로 아. 네, 포기된 아이들이고 네. 보육원에 지내는 아이들은 부모가 다 있고 가정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네. 불리한 아이들이에요. 아. 그래서 그 가정은 빨리 다시 회복되도록 네. 지원을 해서 아이랑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가정이고 여기는 네. 이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영구적인 네. 가족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친권 포기가 핵심인 네,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네. 아동이 아이로부터 그러니까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키우기 힘들다. 네. 난 돈이 없다. 그러니까 친권 포기가 쉬웠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보호한다는 건 결국 아이의 가장 중요한 환경을 보호해 주는 게 네. 아이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가족이 보존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항상 우리는 아이만 떼어다가 더 좋은 집으로 보내. 더 네. 행복한 나라로 그쵸. 보내. 네.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분리가 너무 많이 되고 네. 이 분리는 결국 양측 모두한테 결국 상실과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전의 시각이었고 네. 지금은 가족을 어떻게 지원할까. 네. 예, 분리하지 않고 네. 어떻게 평생 갈 수 있도록 도울까. 이쪽으로 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친권을 포기하는 부모가 700명 정도 되는 거고 네. 350명은 국내로 네. 입양이 된 거고 350명 네. 해외로 입양된다. 그쵸.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 예비 입양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아요. 네. 교육 받고 입양을 준비하는 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 2년까지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임신하고서도 임신 첫 달이 다르고 10달째 그쵸.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네. 똑같이 입양 부모도 처음에는 그냥 비슷한 생각으로 들어왔지만 네.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아이 중심으로 시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내가 처음에는 예쁜 딸을 원해요. 네. 건강한 신생아를 원해요 했지만 네. 그런 아이들은 적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머지 아이들은 다 거절당해서 해외로 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하는 입양은 어른들한테 아이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가족을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네. 아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아이 주세요가 아니라 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아이한테 우리가 부모가 되겠습니다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아. 거절하면 그 아이는 계속 해외 입양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부의 다른 인식보다 네. 입양하시려는 분들 자체가 네. 물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1순위랑은 다를 수 있지만 네. 어떤 아이가 자녀가 되든 간에 네. 정말 사랑으로 열심히 키우겠다라고 준비하시는 기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입양이라는 게 결국 그 새로운 그 입양 부모의 관점이 있는 거고 네, 아이의 네. 관점이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입양 부모에게 그렇죠. 좀 쏠려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지금까지 몇십 년간 그랬죠. 네. 그래서 TV를 보시면 항상 입양 부모님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마이크 대면 네, 맞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네. 우리가 입양을 해서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이런 네. 얘기만 했고 주로 해외 입양인들이나 성인 입양인들은 거의 뭐 한국 찾아오고 뿌리 찾기 할 때만 네, 잠깐 그렇죠. 나오지 그들한테는 발언권이 너무 없었죠. 네. 그 5번 거절당하면 이제 해외 입양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게 그 부모님들이 부모가 되겠다는 분들이 아이를 선택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고를 수는 없고요. 네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가 뭐 여자예요. 네. 그리고 뭐 적어도 돌 전에 아이를 원해요. 이러면 네. 그 대상에 맞는 아이가 있다면 네. 이제 그쪽 기관에서도 이 부모를 그동안 상담하고 네. 대략 스캔을 하잖아요. 네. 아, 이 아이가 적당하겠다 싶은 아이를 한번 선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네. 그냥 선보여 주는 아이를 그대로 받겠다 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어떤 부모님은 그래도 아, 너무 마음이 네. 네, 안 내킨다. 한 번만 더 다른 네. 아이를 소개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아이를 소개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소개를 받으면은 네. 그 한 번의 만남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로 네, 네. 한 번, 두 번 안에 거의 결정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고르시는 분은 이제 기관에서도 결국 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두 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네. 예, 좀 마음이 동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아. 또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되면 네. 이제 아이를 주로 만나러 가죠. 아이가 보호되고 있는 곳에 가서 네. 이제 입양 결정이 날 때까지는 아직은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보고 싶으니까 아. 뭐 일주일마다 한번 가든가 네. 한 달에 몇 번 가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결정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주 이제 눈 보여주고 네. 좀 친해진 기간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네, 자연스럽게 네. 하면서 이제 법적으로 결정이 딱 되면은 맞아요, 이제 집으로. 합쳐지는 거군요. 네. 근데 신기한 게 입양 기관에서도 네. 이렇게 그냥 보호대에서 누워있던 아기들 중에 한 아이가 부모랑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한 부모가 지속적으로 개를 보러 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이가 거의 이렇게 나 잡아잡쇼 이런 표정으로 애들이 네. 그냥 이렇게 멍하고 어떤 애착관계가 없으니까 네. 그랬던 아이들이 네. 표정이 달라지고 살이 오르고 정말 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사람한테 진짜 사랑을 받는다는 거, 이 관계를 네.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생명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 어떻게 보면 이 매칭을 해주는 거에 네. 대해서는 뭐 문제는 아직 없나요? 그동안은 좀 있었죠. 왜냐하면 네. 그냥 기관이 알아서 매칭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이 아이는 우리 국민이 포기했으니까 국가의 아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원래 그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국가는 뒷짐지고 있고 네. 일반 그냥 민간 입양 기관들이 네. 아이들을 서로 이제 데려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 A 기관은 만약에 아기가 100명이 있고 네. B 기관은 30명이 있고 네. C 기관이 50명 있으면 네. 어디에 줄 서느냐에 따라 그 부모도 누구랑 매칭될지 풀도 다르고 그쵸. 그리고 걸리는 네. 시간도 다르고 그쵸. 막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점 법이 국가가 이것을 다 관장하도록 통합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풀도 다 통합으로 그래야 더 많은 풀에서 더 적절한 그쵸. 네, 매칭이 이루어지고 네. 또 매칭하는 결연 위원회도 네. 전문가들도 더 들어가고 네. 여러 각도에서 이것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책을 보면은 네. 이제 그동안 잘 들어보지 못한 뭔가 상실, 네. 애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방에서 이 부분이 좀 맞아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그동안에 이런 말 거의 없었죠. 뭐 주로 네. 축복, 행복, 그쵸. 사랑 이거였는데 네. 네. 이 입양인의 중심으로 관점으로 보면 네. 입양인이 입양이 되려면 네. 누군가를 상실해야만 입양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낳아준 부모랑 잘 살면 입양될 필요가 그쵸. 없잖아요. 예. 근데 원치 않았지만 분리되고 거기서 예. 거절돼서 입양 가족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굉장히 큰 상실이죠. 예. 그냥 우리가 커서 이별하는 것과 전혀 달리 예.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이 지층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실이죠. 네. 그래서 이 상실을 새로운 가정에서 잘 다뤄야만 이 아이는 이제는 사람을 믿고 사랑하고 관계 맺는 게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새 가족 안에서도 그것을 다뤄주지 않거나 관심이 네. 없거나 네. 너 이제 우리 부모 생겼으니까 이제 행복하면 되지. 넌 네. 감사해. 이렇게 키우면 이 아이는 계속 자기 상실을 인식도 잘 못하고 늘 그냥 아, 난 감사해야 되는 존재구나. 여기 네. 그냥 이렇게 주셨으니까 그냥 얹혀 사는 존재구나. 이렇게 되면 네. 예, 온전히 이것이 채워지고 바뀔 수가 없죠. 근데 그건 나중에 결국 중요한 관계를 맺는 사람 사이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네. 뭐 생후 1개월, 5살, 13개월 이렇게 입양이 됐는데 네. 각자 시기는 달랐지만 다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고 왔잖아요. 네. 이것을 아이들이 이제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 어느 순간 정말 딱 자각이 와요. 그때 정말 깊은 통곡을 해요, 아이들이.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네.
그게 건드려질 때마다 그걸 토해내거든요. 몇 년에 걸쳐서 그걸 애도 기간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을 부모가 그냥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괜찮아. 엄마 같아도 너무 슬플 것 같아. 네. 지금 울어도 돼. 엄마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네. 네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엄마도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 이렇게 이 감정이 옳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전에는 계속 아이들이 상실을 표현하거나 나 입양돼서 싫어 이런 얘기하면 왜 싫어 우리가 있는데 넌 그냥 감사하면 되지 시설에 있는 애들 봐봐 네. 이러면서 아이들의 감정이 많이 묵살됐죠. 입양은 계속 좋은 거여야 한다라고 네. 세뇌를 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가르칠 일이 아니라 입양 아동들, 입양인들은 이미 자기네가 그 안을 통과하고 있어요. 네. 걔네가 더 주인공인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얘기하는 그 네. 속마음들 그것들을 들으면서 아 이게 부모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구나 얘네가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구나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생부모를 정말 매 순간 떠올리는구나 안테나처럼 네.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네. 내가 그동안 그냥 입양 부모들 사이에서 들었던 어떤 전설 같은 얘기들이 네. 사실은 좀 부모 입장이었구나 네. 아이들 입장에선 다를 수 있구나를 많이 알게 됐죠 그러면서 상실과 애도가 네. 건강한 입양인으로 키우는 데는 반드시 네. 필요하다. 이 시간을 거치면 아이들이 네. 정말 가벼워져요. 저희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주로 이 시기를 거쳐요. 이제 네. 인식하면서. 네. 그럼 뭐 1년, 2년, 3년 안에 이제 울었다, 또 괜찮았다, 짜증이 났다, 힘들었다 이러면서 점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자기 감정을 이제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울고 싶을 때는 우는 거고. 네. 그러면서 가족 간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엄마가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가장 지금 네, 안전한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 우리 엄마는 역시 내 편이야. 내 옆에는 우리 가족이 있어. 입양된 것은 슬프지만 나는 지금 가족이 너무 좋아.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정리해 가면서 나중에 통합이 되는 거죠. 네.